한딸기 크림봉봉. 에밀리 젠킨스 글, 소피 블랙홀 크림, 길상요 옮김, 시드북 펴냄.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그림책 2015년 선정작입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한결같은 맛, 산딸기 크림봉봉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책에는 산딸기 크림봉봉을 만드는 비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1710년, 1810년, 1910년, 2010년. 똑같은 산딸기 크림봉봉을 만드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어떤 가죽들이 나오는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영국의 라임이라는 마을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산딸기 크림봉봉을 먹는 과정이 나옵니다. 200년 전 미국 찰스턴이란 도시 변두리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옵니다. 100년 전 미국 보스턴이란 도시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넷. 가까운 몇년전 미국 샌디에고라는 도시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넷. 짠! 산딸기 크림봉봉 만드는 법. 에밀리 젠킨슨, 소피 블랙홀의 작가 노트가 나와 있고요. 자, 어떻게 거품기가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나와 있고요. 누가 산딸기 크림봉봉을 만들었는지 나와 있죠? 전이 책이 너무 좋아서 영어로 된 원서도 함께 주문해 봤어요. A fine dessert. For sandwich, four families, one delicious treat, a fine dessert. 왜 a fine dessert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이렇게 싹싹 긁어먹을 때 What a fine dessert! 어머, 이거 보세요. 아빠, 오빠들에게 다 나눠주고 부엌에 남아서 싹싹 긁어먹을 때 얼마나 맛있을까요? What a fine dessert! 여기서도 주인집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걸 싹싹 긁어먹을 때 그것도 이렇게 장롱 클로셋에 숨어 싹싹 긁어먹을 때 What a fine dessert! 이번에도 싹싹 긁어먹으면서 What a fine dessert! 이번에도 얼마 남진 않았지만 What a fine dessert! 그래서 What a fine dessert! Blackberry Pool 이게 원래 이름이네요. A fine dessert. 이렇게 책 날개를 펼치고 책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에잇. 예쁜 책이, A Fine Dessert란 예쁜 책이 이렇게 보입니다.